를 자극해서 주름을 피는 측두근 마사지를 좀 해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측두근 마사지 좀 생소한데요. 네, 측두근 이제 광대뼈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네. 이제 옆통수에 보면은 이렇게 옆통수 뼈가 만져집니다. 딱딱하게 거기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근육이 존재하는데요. 네. 그 부분에도 림프관이 존재합니다. 아 여기요. 그래서 그 부분에 흐르는 림프에 노폐물이 끼게 되면은 이제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요, 주름도 생기게 되는 거죠.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마사지를 좀 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, 먼저 손바닥을 가지고요. 네. 옆통수에 대고 부드럽게 위쪽으로 좀 당겨주면서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어줍니다. 천천히 위아래로 부드럽게 쭉쭉 올려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가지고 위쪽으로 또 약간 스트레칭 시키는 느낌으로 쭉쭉 긁어주시면 됩니다. 피부도 당겨지는 것 같으니까. 네, 쭉 당기면서. 그리고 하다 보면은 좀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부위가 있어요. 네, 그 부분이 좀 특히 뭉쳐있는 부분이니까요. 천천히 이제 돌리면서 그 부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시원해. 이거 하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얼굴도 막 환하게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, 진짜. 네. 그리고 이 측두근이 이제 또 씹는 근육이기 때문에 네. 씹을 때 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측두근에 손을 대고 이를 꽉 물어보시면 꾸물꾸물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요. 네, 그래서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꽉 물었다가 펴주고 물었다 펴주기를 좀 반복해주시면은 훨씬 측두근을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습니다. 이거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? 하루에 한 5분 정도. 네, 5분 정도 편하게 좀 풀어주시면은 이마 주름을 조금 완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